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꽃날의 다육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43번 길 33 원은 꽃도매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 소개해드립니다. 꽃날의 다육은 3만원 이상 주문이 가능하고 5만원 이상 주문하셨을 때 택배비를 판매자님께서 부담하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꽃날의 다육에서 여러분께 기분 좋은 선물 해드렸는데요. 7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님께는 화이트 그린이를, 10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님께는 2만원에 상당하는 다육이를 선물로 드렸었어요. 나나오쿠 미니는 지금 선물로 드리는 나나오쿠 미니가 이미 떨어져서 나나오쿠 미니를 제외한 선물 5월까지만 딱 5월까지만 여러분들 지금 증정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요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설레는 다육들이 많은 거야. 온슬로우 금 가격 여러분 5만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세상에 꽃날의 다육이 온슬로우 금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게다가 수량도 예전에는 진짜 수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수량이 많지 않았는데 요번에는 수량이 너무 좀 이 정도 뭐인이랴. 자 온슬로우 금은 국민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도, 창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도, 매니아님도, 자, 이 로망이 있어요. 저도 온슬로우 금 너무 키우고 싶어서 저도 하나 들여서 키우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사이즈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개성 있고, 지금 이 온슬로우 금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포트 자체는 지금 20cm가 넘는 포트에 들어가 있고, 정말 큰 얼굴 대품. 대품 얼굴이 지금 양쪽으로 얘는 붙어 있어요. 5만원이고 얘는 얼굴 하나 큰 게 지금 분질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얼굴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되는 지금 온슬로우 금. 요 녀석도 자 요렇게요. 얘는 얼굴이 꽤나 많죠. 그 다음에 얘는 양쪽으로 얼굴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여기도 얘도 얼굴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슬로우 금이 대품 지금 직경 20cm 포트에 심어져 있는 요 온슬로우 금 가격은 5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슬로우 금이 꽃날에 달게 오랜 만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이게 완판이 됐어요. 왜냐면 수량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온슬로우 금이 요런 애기들이 재배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온슬로우 금 가격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마블금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마블금은 만원과 8,000원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 마블금은 쌍두예요. 쌍두 이상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3개짜리도 있는데 애기 하나가 조금 작을 뿐이에요. 직경 8cm 화분의 요 마블금 쌍두 가격은 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금 단품 가격 외두예요. 외두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얼굴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여기 물드는 모습 좀 보실까요? 마블금은 딱 보면은 상면에 우둘두둘한 돌기들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이게 돌기일까 드랍일까 헷갈리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드랍보다는 돌기에 가깝습니다. 돌기에 가까워. 그래서 이런 모습 난 저런 거 진짜 내 취향 아닌데 나 저런 거 보면 소름 돋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쌍두 말고 외두를 마블금 외두를 구입을 해서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요 녀석은 다른 마블금보다는 얼굴이 조금 작지만 훨씬 더 야무지고 예쁘네요. 자 요렇게 마블금은 외도는 가격 8,000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마블금이 여러분 예전에 진짜 가격대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마블금 얘가 제가 5만원대부터 그러니까 5만원대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지금은 요렇게 착한 가격 8,000원으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린퍼플 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린퍼플 직경 5.5cm 포트에 심어져 있는데 요 녀석은 지금 보면은 약간 그 무슨 사과? 풋사과? 풋사과 색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그린퍼플 요 녀석들은 우리가 많이 보는 그동안 종자포트 다육이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얘는 기분 좋은 주금이 있네.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되나 봐요. 5.5 종자포트의 그린퍼플 이름이 제가 그린퍼플이어서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린이야 퍼플이야 도대체 뭐야. 근데 보니까 잘구색인데 잘구색인데 5.5 종자포트의 요 그린퍼플은 가격 4,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둥근이 빛의 오리대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둥근이 빛의 오리대는 직경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입니다. 자 하나만 뽑아서 볼까요?
하도 얘가 뜨글뜨글하게 그 잎이 알사탕처럼 혹 말려 있었거든요. 자, 적심 자국 보이죠? 이거 적심으로 만들어낸 군생입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지금 물 반응을 하고 지금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얘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정말 아도데스처럼 뜬그렇게 그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다육이가 뭔지 두근잎빛이 우리들하고는 상상도 못하게 이제 고래 갖고 얘가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얘가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여기에서 또 땡그랗게 혹 말려 있었어요. 예쁘죠? 자, 요, 그, 둥근이 빛의 후리대 군새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 가격은 지금 10,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꺼내서. 자, 아, 요렇게. 자, 요렇게. 요 모습, 요 수영으로 가격은 지금 10,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서 혹은 거리대에서 다육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 소형 군생으로 안성 맞춤 둥근이 빛의 후리대 10,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더블리베어 군생 가격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은 지금 보면 3개 이상으로 다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더블리베어 얘는 색감이 여러분들 혹시 노을을 키워보셨다면 노을하고 러블리베어는 항상 같이 비교가 돼요. 색감 자체가 백분을 두르고 있으면서 그 백분 안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정말 진한 처음에는 핑크인 것 같았다가 나중에 되면 아주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놓고 나면 정말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러블리베어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 이렇게 많은 소복하게 올라온 이 군생 가격이 6,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블리베어 어우 이거 뭐야 너무 예쁘죠? 러블리베어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알사탕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 알사탕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알사탕이 요즘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얘가 저는 큰 포트에 있는 녀석들을 봤는데 가격대가 요 녀석은 그러니까 그 포트가 커지면 가격대가 그만큼 커지는 알사탕입니다. 입장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 녀석 왠지 입꼬지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고 떼글떼글 묵으면 뭔 색깔로 물이 들지 근데 벌써 보면은 물드는 모양에 이렇게 약간 보라가 들어왔다가 나중에 핑크였다가 붉은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7.5 풀분에 심어져 있는 요 알사탕 가격은 10,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랭이 금 가격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어머 물 들어온다. 처음에 봤을 땐 요런 살짝 비치는 요런 핑크빛이 없었거든요. 요 후레뉴 금은 변이가 같이 오는 변이금이에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후레뉴 금 가격은 1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미인류의 그런 금들은 정말 매력이 있는데 몬스터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요. 물론 정말 색변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금처럼 복륜으로 예쁘게 들어오는 그런 미인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석연화 금도 보면은 보통 줄금에 변이가 있지 미인류들은 이런 식으로 몬스터 같은 요런 변이 모양 변이가 줄금과 같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경 8cm 화분에 요 후레뉴 금 가격은 18,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 다육이 변이 다육이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요 후레뉴 금 한번 품어서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후레뉴 금 가격은 1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바닐라비스 금 가격 3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바닐라비스 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녀석은 보면은 금 자체가 너무너무 잘 들어가 있고 색감이 요렇게 예뻐요. 그냥 꽃대도 예쁘죠? 라인을 타고 요렇게 먼저 물이 들어오다가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게 바로 요 바닐라비스 금입니다. 바닐라비스 금 요건 지금 30,000원 바닐라비스 금은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서 얼굴 하나 자체가 여기에서 7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애기도 살짝씩 지금 나오고 있죠. 바닐라비스 금은 가격 30,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돌기마리아 금 가격 3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돌기마리아 금이 사실은 돌기마리아 금 자체의 가격이 요 정도 되면은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기분 좋은 우리는 너무 기분 좋고 판매자님과 재미 농가는 조금 속쓰리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자, 요 돌기마리아 금 가격은 여러분 30,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돌기마리아 금 어떻게 돌기가 나오냐면 입장에 뚜들뚜들한 돌기들이 나와요. 얘네들이 조금 이제 성체가 되면 요 정도 보세요. 너무 살짝 저런 3반 금과 입장 끝에 저도 돌기가 나중에 크니까 나오더라고요. 돌기 금 요게 자 요렇게 이거가 이제 포트 자체가 덩치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멋진 모습을 해줘요. 돌기마리아 금. 그래서 요 돌기마리아 금은 제가 초보 다육맘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품었던 창금 중에 하나가 얘였던 것 같아요.
돌기 마리아 금 가격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녀석이 진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반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드렸던 창금이 돌기 마리아 금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 돌기 마리아 금 가격 3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장미금 가격 10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연도장미금하고 돌기마리아금하고 제가 지금 같이 보는데 요 돌기마리아금에는 도돌도돌한 그 돌기가 생긴다고 한다면 연도장미금도 약간 입장이 온폭 폈다 올라갔다 하는 보조개가 있습니다. 요 포트는 직경 8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연도장미금 가격 지금 10만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장미금 보면은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고 너무 고급스럽게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포트 안에서 성장세가 좋은 녀석들은 얼굴 사이즈가 조금 키워졌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지금 단단하게 색감이 그 예쁘게 올라오면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있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입장에 보면은 살짝 이렇게 온폭한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아이의 특징입니다. 요 아이의 특징 연도 장미 금 가격은 1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노금 9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먼노금 직경 10cm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요 먼노금 여러분 자 그 다육이 금은요 색변이 모양변이 다양한 그런 거를 다 금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먼노금 중에서는 변이금 소개가 많았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요 먼노금은 속으로 복륜으로 노란 금이 들어오고 있는 요 먼노금 가격은 9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노가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먼노 군생 먼노 철화 지금 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 먼노 금 지금 저는 사실은 먼노 금이 가격대가 너무 높아갖고 요 먼노 금은 품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금이 너무 잘 들어갔죠. 직경 요 포트 자체는 외직경 10cm 포트에 심어져 있고 먼노 자체의 사이즈는 대략 몇 cm라고 할까요? 한 8cm 7cm 정도 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먼노 금 가격 9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플로라 군생 가격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플로라 군생 포트 자체는 직경 14cm 포트에 심어져 있고요. 얼굴은 4개 이상으로 보내드리는데 요렇게 큰 거는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은 작은 얼굴은 4개 5개 요 녀석 보세요. 요렇게 많은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톱 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플로라 군생 28,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얘는 저는 플로라를 볼 때마다 얘는 진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떨 때 보면은 도테랑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한 색 물 들기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 다양한 게 바로 요 플로라입니다. 플로라 군생을 가격 28,000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군생 지금 매니아님들 키핑장에서 다육이 키우고 계시는 매니아님들 요 플로라 군생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요 녀석은 직경 14cm 포트에 심어져 있고 제 손하고 비교를 하면 상공에서 저 요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아드리안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드리안은 직경 9cm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요렇게 새까맣습니다. 아드리안은 보면은 까망다육에 제가 예전에 저는 아드리안을 진작에 품어서 키웠는데 제가 품었을 때는 아드리안 가격이 3만원대였어요. 3만원.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드리안도 가격 만원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네요. 아드리안 보면은 그 배색 자체는 카키색 같은데 물이 들어오면 진한 보라와 줄금이 지금 삼방금 막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요런 금줄 같은 게 이렇게 보이면서 기분이 너무 좋죠. 아드리안 가격은 지금 만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포트 자체는 직경 9cm 포트예요. 아드리안 자체의 사이즈는 10cm를 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새까매가지고 새까매서 얼굴 자체가 얼굴이 잘 표현이 안 되네. 물이 들어오면 생장점 주변으로 이렇게 펄감이 있는 보랏빛 붉은빛으로 물이 들어오죠. 아드리안 가격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로맨틱 펀치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로맨틱 펀치 얼굴을 도대체 알아볼 수 없이 많은 군생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7.5 풀분의 요 로맨틱 펀치가 얼굴이 요 정도 어찌 보면은 온슬로우 금같이도 생겼고 좀 약간 헷갈리는 왜 온슬로우 변이금 보면은 입장이 되게 산만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갖고 저는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로맨틱 펀치 이 녀석은 가격 8,000원인데 7.5 풀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원체 군생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성격이 있는, 어우, 색감 예쁘죠? 성격이 있는 그런 다육이어서 녀석들 얼굴 하나를 품어가도 금방 군생을 이룰 수 있는 다육이랍니다. 로맨틱 펀치 7.5 풀분에 심어져 있고 가격은 8,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그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7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요 화이트 그린이 이제 지금 7만원 이상이고 그죠 우리 언니 나 전 이게 좋던데 방울방울금 그 다음에 얘는 가격대가 있어 리디아 젤리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골드젤리, 얘도 2만원 판매하는 골드젤리 중에 하나,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받으셔서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10만원 이상이면은 거기다 메모해가지고 사장님께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꼬네르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여기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주문하실 때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주문하신 분들은 선물 받으실 것. 특히 10만원 이상은 다섯 개 중에 하나 콕 집어서 꼭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